보겠습니다. 뇌 어지러움증을 방치했을 때는 뇌졸중과 파킨슨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? 무섭네요. 네, 일단 이제 급성으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의 경우에 5명에 1명 정도가 이제 뇌질환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. 만성적인 어지러움증은 중추성 원인의 경우가 좀 더 높습니다. 뇌에서 이제 손해라고 해서 균형을 잡는 중추 기관이 있는데 그 손해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손해랑 다른 뇌 부위를 연결해주는 뇌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중추성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반신마비나 이런 문제가 오면 이게 뇌 때문에 생겼구나를 대부분 다 금방 알아챌 수가 있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어지러움증은 이게 뇌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. 오로지 그 증상 하나만 있었을 때는. 그래서 이게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혈관계통의 위험 요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지러움증만 생겼을 때도 네.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럼 뇌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증 뭐 어떻게 다른가요? 뇌에서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어떤 식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. 술 마셔서 중심 못 잡는 것처럼 어지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붕 뜬 느낌 멀미한 듯하게 어지러울 수도 있죠. 그래서 모든 종류의 어지러움증이 다 가능하고요. 특히 이제 중추성 어지러움증인 경우는 이런 어지러움증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딱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나 아니면 말씀하실 때 말이 어눌한 이런 구음 장애나 아니면 감각 장애 뭐 마비 이런 게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네. 주부님들 좀 어지러움증 많이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한 것 토대로 귀 때문에 좀 어지러웠던 것 같으세요? 아니면 뇌가 문제였던 것 같으세요? 제 생각 같아서는 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어지러웠을 때는 뇌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신경과를 가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어지러움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풍전조증,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일단 어지러우면 먼저 신경과부터 가보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고 거기서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이비인후과 당연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. 더우면은 네. 쓰러지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뇌졸중하고 네. 관계가 있는 건가요? 더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날씨가 더웠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회수다가 픽픽 네. 학생들 쓰러진 저희 나이 때는 경험들 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경우는 뇌졸중보다는 우리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실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.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여름에도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 이제 환절기나 추운 겨울에 많이 물론 발생은 하지만 이렇게 여름에도 이 일교차나 이런 게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률이 겨울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.